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노 치는 윤석철이라고 합니다. 와. 에디랑은 이제 요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요. 처음에 에디한테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. 만나기 전에는. 그러니까 음악 당연히 잘하는 친구인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모습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끼가 굉장히 뭐랄까 날라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못하겠어 진짜 날라리인 것 같은데 작업하면서 나는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에디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초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가 히어로가 된다라는 히어로가 돼서 이제 내 여자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가사는 정말 에디가 아니면 사실 만들 수 없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라스트 같은 곡은 약간 이제 뭐 여자친구나 뭐 애인을 위해서 쓴 곡인 줄 알았는데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제 두고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의 따뜻한 언제 술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곧 되겠죠.